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왕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왕언니, 이게 뭐예요, 지금? 아, 이게 청국장이고, 예. 이게 저희 이제 묵은 된장이에요. 그 청국장은 콩세상 거죠, 언니? 네. 콩세상 거 저희는 청국장찌개를 콩세상에서 갖다가 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메주를, 저 청국장을 갖다가 저희가 된장 담궈 놓은 거네요, 옆에. 이거 된장 담아 놓은 건데, 네. 근데 봄에 하시는 것보다 가을에 하시는 게, 잘못하면 봄에 잘못해 놓으면 막 부글부글 할 수도 있어요. 싱거우면 네.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예. 지금 하시면 참 좋아요. 아, 근데 왜 청국장하고 저희 집 된장찌개 맛을 내는 거죠? 예. 저희 집 된장찌개에는 뭐가 준비하죠? 아니, 자, 지금 청국장하고 된장 있는 거를 퍼왔어요, 예. 그죠? 이렇게 지금 짜게 해야 돼, 이거를. 예, 예, 예. 예, 이걸 이렇게 짜게 해가지고. 예. 된장하고 섞는 거예요. 이제 저희 집 노하우 다 나오네, 이제 왕언니. 저희 집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고 손님들이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안 했을 때는 뭘로 하시면 되냐면 콩을 삶으셔. 네. 한 해는 메주를 써서 하시고. 네. 또 한 해는 이제 메주를 안 쓰고 이렇게 청국장을 넣으셔도 되고 콩을 삶아서 쪄서 넣으셔도 돼요. 아. 콩으로. 그 된장이 짤 때도? 예, 짤 때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콩을 삶아서 그냥 넣느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소금 안 넣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네. 이거는 지금 이거 뭐, 갖다 저장해 놓을 거죠, 이거? 예, 저장해야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저장. 자, 뭐가 들어가는지 먼저 알려주세요, 언니. 이게 멸치가루예요. 멸치가루. 이게 저 보리를 쪘다 말았다 한 그 늘보리. 늘보리 쌀을 쪘다 해가지고 두 번을 쪄가지고 이거 말려서 빻는 거예요. 아, 그 늘보리 쌀을 쪘다 말렸다를 해서, 네, 해서 가루를 내놓은 거죠. 네, 가루를 내놓고 이거는 표고버섯가루. 표고버섯 가루. 소금이고. 소금이고. 소금은 이것은 간이 맞잖아요. 예. 간이 맞으니까 요것만 간을 하시면 돼요. 아, 청국장에만. 예, 청국장에만. 청국장도 조금 소금이 들어간 상태예요. 예, 들어간 상태인데 그래도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저장을 해야 되니까. 네. 항아리로 들어갈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맹물을, 예, 팔팔 끓이셔도 되고. 저희는 이제 약초물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야관문, 굿지뽕, 뭐 오가피 이런 물 저희는 넣은, 그렇죠, 거죠, 이거. 예, 그래서 이걸 넣으시는 거지만 없으신 분은 맹물 끓여보셔도 돼요. 아, 맹물을 끓여서 식혀서 붓나요? 네. 네, 맹물을 끓여서 식혀서. 콩을 삶은 분은 콩물이 좀 남겠죠? 아, 콩을 삶았다면 콩물이 남은, 네, 거. 콩물을다 넣으시면 돼요. 아, 그럼 더 좋겠죠. 저희 콩물도 갖다 넣은 적 있었잖아요. 아, 넣은 적 있죠, 거기. 네. 용으로 제가 약물이 있어서. 네, 그걸로 그렇게 버무리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넣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 질척하게. 이제 작년에 넣었어요. 멸치가루도 넣고 다 이거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예, 다시, 네, 섞는 거죠? 네, 저희는 묵은 된장을 자꾸 섞어서 까맣게 만들어요. 예, 예. 자, 이렇게. 지금 노란 된장을 만드는데 저희는 저희가 끓이는 거고 그러니까. 예. 이거를. 자, 그렇게 넣어서. 예, 또 뭐를 넣죠? 멸치가루. 멸치가루. 네, 멸치가루를 이렇게 넉넉히 넣어요. 그러면 끓일 때 안 넣어도 되겠죠? 네, 표고버섯 가루. 네, 표고버섯 가루. 그 다음에, 아이고. 표고버섯 가루도 넣고.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좋은 건 다 넣으면 되죠? 네. 이거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보리가루라 가지고 아주 그냥 되게 돼지더라고요. 예. 언니, 우리 왜 그, 저기도 넣잖아요? 저 쑥. 쑥을, 그건 이제 죽을 끓여서 넣어야 돼. 쑥 분말을, 네, 그 죽을 써서도 넣잖아요. 네, 죽을 써서 넣고 쌀도 너무 오래된 거 못 드시는 거는 쌀도 죽을 조금 써서 드셔도 돼요. 아, 네. 쌀 같은 것도. 예. 보리죽도 넣는 걸 봤어요. 아, 보리죽도 쓰셔서 드셔도 되는데 저희는 죽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인트는, 저희 집 된장찌개의 포인트는 청국장하고 된장을 섞어서 항아리에다가 저장을 해서 순차적으로 꺼내다 먹는 거. 한 1년 정도 저장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갖고. 그렇죠. 예, 이 상태로 한 1년 정도 저희는 그대로 저장이 들어가요. 네. 요걸 먼저 이렇게 대시면.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이, 된장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질척한 정도. 예, 청국장이. 예, 청국장이. 그 다음에 이제 섞나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섞으면 돼요.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 알아두시면
지금 왕언니 스타일 이거 알아놓으시면 정말 된장찌개 실패 없이 아무렇게나 끓여도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멸치를 넣었으니까 멸치는 나중에 끓일 땐 안 넣으셔도 되겠죠?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꼭 가을에 하시라는 거. 봄이 너무 늦어버리면 여름이 걸리고 뭐 벌레 나고 막 이러니까 지금이 딱 적긴 해요. 벌레 나는 거는 비닐을 덮고 일회용 비닐을 아주 가성히 덮고 3cm 이상 소금을 올려라. 그럼 절대 뭐 된장 위에다 비닐을 덮고 자 이제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된장하고 이제 청장 양념한 거를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양념도 거기다가 가미하지 않고 된장찌개를 끓여도 아주 맛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뭐 그래서 새로 뭐 멸치를 넣는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면 된장이 해마다 이렇게 많아지고 그래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오래된 거부터 먼저 꺼내다 먹죠? 그러니까 저희는 올해 너무 콩이 비싸니까 이렇게 그냥 청국장을 사다가 청국장을 사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내년에는 콩이 조금 싸면 메주를 쏘아요 또. 네 맞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해놓고 또 이렇게 또 콩이 많으면 또 콩을 삶아서 또 이렇게 같이 넣기도 하고 된장에 그죠? 청국장 넣기도 하고 여러분 뭐 요리가 왕언니 스타일로 하면 요리가 별거 아니여. 아우 왕언니 스타일로 하면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맛만 있으면 돼 하여튼. 아니 그거 진짜 아니 조금 힘들어가지고 부엌바닥에서 했다고 아주 이지게 혼난 거 아니요. 아이고 나 아주 겁나가지고 내가 아주 아유 그때 부엌이 저희는 저 가게 부엌이 커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했더니 그냥 아이고 아유 왕언니 욕하시는 분 처음 봤어. 아우 그냥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전부 다 김선생 조용히 하고 왕언니에게 내비두라고 그랬는데 그분만 그냥 김선생 자꾸 왕언니는 그냥 아이고 왕언니를 욕하네. 왕언니 욕하시는 분 안 돼야. 이 왕언니는 진짜 잘해요. 아이고 아니 그건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뭐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항아리에다 저장하죠 저희가. 아 그렇죠. 예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여러분 몇 년이 흘러도 그대로고 여기다가 또 뭐 만약에 이제 그 다른 거 뭐 있으면 좋은 거 약초 있으면 거기다 넣어도 되나요 언니? 아니요 그건 안 돼. 그러게 넣지 말고 할 때만 네, 넣어요? 할 때만 해야 돼. 아 요렇게 할 때만? 네. 중간에 넣지는 말고 중간에 넣으면 못 써요. 벌레라고. 아 요 가을에 네. 늦가을에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최대한 된장은 아 한 5월달쯤 내가 그 7, 8, 9월 3개월을 드실 수 있는 걸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아, 냉장 보관? 네, 그러면은 다시 된장 그 단지를 안 가니까. 아, 된장 단지를 열지 말아라? 예, 네, 그러니까 소금 올라가 있으니까 된장 단지를 안 여니까 절대 뭐 그런 게 없어요. 아, 야외에다 놓고 항아리 하시는 분들? 예, 네, 그러니까 자꾸만 된장 불어 가면 그게 숟가락 닿고 뭐 이렇게 손 닿고 막 이러면 어디로 벌레가 들어간다. 벌레 들어갈까 봐. 아, 벌레도 들어가고. 네. 아. 근데 몇 월달이요? 5월 달까지만 이 퍼다 드시고 5월 달서부터는 5월이 되니 6월, 7월, 8월, 9월 한 건지 팔이 막 나올 때. 아, 팔이 이제 들어갈 때까지는 좀 네, 있어라. 아, 팔이 들어갈 때까지는 항아리 단지를 만지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냉장고에다가 퍼다 놓고 쓰셔라.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도 저장고에다 많이 갖다 놓고 쓰죠? 아, 그렇게 해서 퍼다 놓고 써야지. 예. 안 하지. 예,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는 아예 안 되면 그냥 그 단지 기지에 다. 저장고에 들어가요? 저장고에다 다 퍼 갖다 넣어버려야지. 자, 여러분. 지금 11월 중순 넘어갔는데 11월 20일 경인데 여러분 오늘이 21일인가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언니 스타일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다고 그래갖고 된장찌개는 저희 남편이 끓이는데 칭찬은 저희 남편이 다 받는 것 같아요. 이 왕언니가 이 맛은 다 내고 있는데 저희 남편 넣는 것도 없이 그냥 물만 넣고 끓이는 건데 그죠? 약초물만 넣고 끓이죠? 요 야관문, 구찌뽕, 오가피, 엄나무 같은 이 물만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아주 그냥 맛있다고 많이들 하세요. 된장찌개는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예, 작두콩 멸치가루, 된장찌개니까 멸치가루를 여기서 숙성이 되니까 뭐
양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작두콩 청국장, 작두콩 된장. 저희가 찌개를 나가는데 작두콩 된장찌개가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청국장 많이 찾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된장찌개만 많이 찾아요. 왜냐면은 돌솥밥 드시면 된장찌개가 이게 그냥 나오죠? 이게 그냥 나오니까 여러분 돌솥밥 시키실 때 된장찌개 정말 맛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자, 왕언니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